오늘은 전 골든브릿지 증권센터장이셨던 이상준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은 지금 8일째인가요? 9일째 계속 오르고 있죠? 코스피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네. 정작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런 네. 분들은 올라간 걸 잘 체감을 못하고 오히려 좀 피로감을 느낀다 그럴까? 사도 수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조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심정적으로는 조정장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올라는 가는데 지수 올라도 내 종목이 수익이 나야지 뭐 그러니까 강세장이죠. 뭐. 그 인덱스만 지수만 계속 오르는 예, 상황. 그렇습니다. 네. 예. 거래대금도 엄청 줄었어요. 8월달에 비해서 좀 어떤 날은 막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과거에 비해서는 많겠지만 거래대금이 8월달 피크치고 9월달 좀 빠지더니 10월달에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보통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어떤 걸 가지고 보시나요? 우선 종목을 택할 때 뭘 택하느냐. 올해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대부분들 들어보면은 정보매매예요. 정보매매. 요새 정보매매라는 건? 누가 이제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거 고급 정보다. 그러면 딱 사고 나서 거의 99%는 손실이 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를 찜질방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둘이서 찜질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종목 고급 정보다 그러면 그거를 딱 그래? 이러고 주식을 딱 삽니다. 근데 요새는 카톡으로 하죠. 카톡. 카톡으로 하는데 하긴 지인 추천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연예인들 보면은 너 때문에 내가 쫄딱 망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정보 매매인데요. 정보 매매는 내가 아는 정보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투자라는 건데요. 네. 자, 내가 이 주식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주식이 한 10만 원은 가야지 정상이다. 근데 지금 한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주식을 사놓고 기다린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가치 투자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인데 네. 시간과의 싸움에서만 이기면 된다 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아, 왜 어렵죠? 어렵죠. 우선 가치 투자를 하려면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뭐 경기라는 거 예전에는 사이클을 갖고 움직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거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는 훅 꺼져버렸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경제 전문가들도 알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업종을 한번 분석해 그다음에 보는 게 업종을 분석을 하는데 업종 분석하려면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기 방어주 그러면은 음식료주를 꼽았죠. 네. 근데 2011년인가 갑자기 음식료주가 성장주로 돌변합니다. 그 이유가 수출이 잘 되고 일단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초코파이 먹기 시작하고 신라면 먹기 시작하고 네. 거기다가 가정식 간편식 HMR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이 갑자기 크니까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음식료주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좀 코로나19에서 또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그 불닭볶음면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신라면 또 그 우리나라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뭐 이런 영향도 있고 이렇게 업종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질 않고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관련주가 이렇게 부각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네.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 다음 단계는 종목 분석입니다. 종목 분석하려면 가치 분석도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실적을 잘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굉장히 어렵고 서로 실적을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날 전날 10월 8일 날 네. 8일이었던가요? 7일이었던가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실적을 발표를 했죠. 아, 네네. 삼성전자 12조 3천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10조 시장 아주 맥스를 본 게 10조를 봤었는데 네. 근데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 다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 비수기인 데인데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3%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은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또 경제 공부해야 되죠. 업종 돌아가는 거 봐야 되죠. 기업 분석 공부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투자 방법은 가치 투자가 아닌 모멘텀 투자라는 게 있어요. 네. 차트 갖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요거 넘어가면은 뭐 어디서 뭐 얼마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모멘텀 투자라는 거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쌌다고 생각해서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멘텀 투자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이 싼지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책도 예전에 참 많이 나왔었는데 차트 관련된 책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갖고서 막 강의하는 분들도 많고 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분들 요새 거의 좀 잠잠해요. 왜냐하면은 이 역시도 어렵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도구로 수급이라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보시죠, 수급을? 수급이라는 거는 일단 접근이 쉬워요. 수급이란 수급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뭐 주체별로 나누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급 전략이라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어떤 종목을 파는지 이거를 그 분석을 해서 그 종목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 그 외국인이나 기관을 우등생이라고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보고 우등생 따라하면 공부 잘하잖아요. 네. 그렇게 전제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접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보다는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전략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은 수급 전략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저도 한 증권회사에 26년 있었는데요. 뭐 리서치만 한 20년 했습니다. 잘할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라고. 20년 걸리셔서 잘하시고 이제 나오셨군요. 저도 저 경력이 지점장 포함해서 26년 동안 6년은 브로커리지라고 20년은 리서치를 했는데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 경력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악질적인 경력이라고. 아, 왜요? 본사 일 따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리서치 20년, 주식 매매 관련된 일만 26년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도 뭐 26년 동안 매매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많이 해봤잖아요. 네. 기업 분석 열심히 해보고 차트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근데 그거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10년이 넘었죠. 그 이후로는 수급이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 이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쉽고 좀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올해 특히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네. 젊은 20, 30대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는 했는데 타이밍은 좋았는데 그래서 수익률은 좀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네, 앞으로 그렇죠. 내년도 그렇고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자, 그 3월 달에 코로나 19 상황 발생하면서 갑자기 예탁금이 저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험은 못할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뭐 50, 60조 가까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은 겪어보지 못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산 종목들은 삼성전자 현대차예요. 그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샀네요. 그나마 좀 나았죠.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이분들이 수익이 났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주식 안 갖고 계시죠, 오랫동안? 왜냐면 안 움직였잖아요. 네. 한 6, 7월까지 거의 그렇죠. 안 움직였죠. 그렇죠. 3월달, 4월달 안 움직였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씩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는 소위 이제 언택트주라는 뭐 네이버 카카오로 좀 사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던 얘기는 뭐 개인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로 뭉칫돈들이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관처럼 매매하는 개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준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옛날 지금도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티크 뭐 이런 데도 네, 있고 네. 거의 기관처럼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도 뭔가 조금 과거에는 외국인 기관 사면은 막 다 올라가고 막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런 수급 흐름도 조금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까지 모든 그 공식이 그거였잖아요. 일단 외국인이 그 모든 어떤 장을 이끌고 가는 리딩의 그렇죠. 역할을 했던.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동학개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거기는 계속 물량을 팔았지만 네. 기관 개인의 힘으로 계속 이제 장세를 이끌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수급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하셨던 그 외국인의 수급에 더 앞서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8월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산 종목들이 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팔면은 와중에 또 산 종목. 그게 그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 이 개념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1조를 팔았어요. 네. 근데 전 종목을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는 종목은 더 열심히 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이 좀 많은데 근데 주식형 펀드에서 한 달에 지금 1조 원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요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아유 펀드에 돈 못 맡기겠다. 니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선취 수수료 띄고 펀드에 돈 넣는데 주식은 못 벌면서 수수료만 뛰어가고 이러니까 너네는 돈 못 맡기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그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이어지면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굉장히 주식을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올해 계속 환매를 해줘야 되니까. 한 달에 뭐 1조 원씩 돈이 빠져나갔는데 뭐 주식 살 여력이 좀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관이 팔면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 지금 파는 이 어떤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 혹은 네. 뭐 이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이렇게 기관이 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이유보다는 환매를 해줘야 되니까 파는 어떤 그런 것도. 부분도 또 있을 것이고요. 네. 그나마 좀 연기금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기금은 국내 주식비 좀 잘 안 늘리잖아요.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그리고 연기금이 또 초창기에 소위 언택트 관련주라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얘들이 주가가 막 올라버렸어요. 특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종목 추천을 해줬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K-뉴딜 지수라고 거기 들어가 있는 종목은 정부에서 추천 종목을 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얘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기금 비중 중에서 이 종목들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급상으로 조금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 그렇다고 예탁금이 불같이 들어오다가 9월부터 좀 주춤해졌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네. 거기다가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방송 때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3억 원 대주주 약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또 신용주기가 어려워요. 네. 한도까지 지금 그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급이 조금은 막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일단 대주주 요건 때문에 좀 매도를 하려는 세력도 물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지금 17조인가요? 16조 정도의 그 신용잔고 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죠. 근데 신용잔고는 이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가계대출이 뭐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 경제 큰일 납니까? 가계대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그 돈은 집주인한테 가겠죠. 네. 그럼 집주인은 거기서 소비 활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만 연체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건데 단순히 뭐 그 부채가 많다 적다 이걸 놓고 나서 시장의 절대 악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신용잔고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신용잔고가 15조는 적고 17조는 많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고요. 네. 첫 번째는 등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 비율로 시가총액에 비해서 신용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이미 위험 수익까지 와 있는 건 맞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근데 두 번째로 보는 지표가 뭐냐면은 거래 대금에 비해서 신용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나와도 거래 대금이 워낙 많으면은 소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요 기준으로 보면은 신용잔고가 절대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수급을 이제 분석하는 건 이제 매수 매도의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근데 매수 뭐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도 뭐 연기금 뭐 투신 보험사 다양하게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수급을 좀 분석할 수 있는지 뭐 차트도 볼 수 있고 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네. 아, 네. 수급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장중에 무슨 종목을 사는지 기관이 무슨 종목을 파는지 이 정보는 장중에는 제공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업종별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제공을 하죠.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3시 45분에 공개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지표도 좀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한 종목을 산다. 근데 한 방에 많이 산 것도 중요한데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 10몇일을 연속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갑자기 주식을 순매수를 했어요. 전환이 됐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고 이런 과거의 지표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외국인 기관 매매 정보를 제공을 안 하는데 요새는 증권사마다 추정치 제공하는 데들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사실 이게 사실 오랫동안 내려줬던 이야기잖아요. 네.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같이 들어가고 네. 떠나면 일단 조심하고 네. 이게 아직까지 먹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좀 약해졌는데 결국은 요 지금 흐름이 지나면은 다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말씀 나오신 김에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따라하기가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네. 제가 증권사에 199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쓴 리포트가 그때 리서치를 입사를 했거든요. 네. 한국이동통신입니다. 지금 SK텔레콤. 근데 아무리 봐도 기업 분석 초짜인 제가 봐도 이 종목은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근데 적극 매수 의견을 못 내요. 왜 못 내냐면은 거래가 안 됩니다. 아. 거래가 안 되었고 사더라도 황금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너무 많이는 사지 마라 이런 전제를 달았는데 아, 그랬던 적이 있나요? 예. 근데 1992년도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요. 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그 싼 주식들, 저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퍼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주식들을 가격 불문하고 막 때려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막 10배, 20배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 외국인 사는 종목 따라사면은 수익이 나는구나. 아. 이런 전략이 그때부터 생겼고요. 사실 기관은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기관이 힘이 강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2003년 그때 이제 그 이라크전 터지고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찍었는데 그때 전 세계에 붐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에서도 적립식 펀드. 아. 주식형 적립식 펀드. 그래서 예전에는 취직하면은 월급 받아갖고 적금 붓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부터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개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 그때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불같이 일어났던 나라가 그때가 중국이죠. 네. 그래서 뭐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기관들이 막 사면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일단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은 수익이 난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고 선입견이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증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조금 그 쉬운 방법으로 그 투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기준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게 예. 그 수급을 잘 보면서 예, 예.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급의 어떤 면,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 이건 수급이 좋아,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다 예. 시점을 잡거나 예, 예. 또 실행을 옮기거나 예,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그 누적된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실시간 추정치도 보면 같이 보면은 그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고려할 요인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가, 그 반대의 개수로 아까 계속 팔고 있다가 갑자기 샀는데 의미 있는 금액을 샀는지. 여기서 의미 있는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억 원 산 거고요. LG전자를 2억 원 산 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틀리겠죠. 네. 등치에 따라서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사이즈, 회사 네. 기업 시총에.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어떤 뭐 의미 있는 좀 그 매수, 매도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거래가 평소 거래보다 좀 부진한 상황이라면은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상승은 하는데. 누적돼 그렇죠. 상승은 하는데 거래가 좀 적다. 그러면은 수급이라는 거 엄청 변덕불이잖아요. 오늘까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동향 보면은 현대차를 외국인이 400억을 샀어요, 하루에. 그래서, 야, 이건 굉장히 싸게 샀다. 그럼 좀 세게 신호가 나왔다. 근데 그 다음날 500억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수급이라는 그렇죠. 거는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하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실시간 추정치도 계속 봐가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을 사는지, 연속적으로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거래량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지표화시켜서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3시 45분 되면은 거래소 사이트라면은 다 정보 볼 수 있어요. 다 편하게 그 정도량 종목별로 종목별로도 볼 수 있고 기간별로 누적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열심히 보죠, 사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 생각해가지고 저도 샀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걸 매도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되나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시점?
그렇죠. 이 수급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 근데 그 외국인들이 파는 것도 딱 어느 날 하루 딱 팔기 시작하는 걸로 전환했다고 해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팔기 시작했는데 좀 그 규모를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 강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종목마다가 많이 사면은 이 정도 사고 많이 팔면 이 정도 사고 이런 게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팔 때도 역시 거래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파는데 거래가 별로 안 실려요. 그러니까 뭐 평소보다 거래가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그건 이거는 확률적으로 좀 눈치 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매도가 강하다기보다는 매수가 좀 위축돼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땐 조금 유보를 해놔야죠. 매도 신호도 역시 거래의 강도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어쨌건 기업을 투자할 때는 펀드멘탈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가치 투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괜찮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펀드멘탈이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요소는 일단 배제를 하고 수급으로만 보는 건가요? 아, 수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보조 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수급만 보고 판단하면은 그렇게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정말로 보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만 갖고 이 종목이 무슨 뭘로 해서 돈을 버는지 아니면 흑자인지 적자인지 관심 없어요. 정말로 지표만 보고 매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데이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보통 길어야 2, 3일짜리 요새 9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정말 초단타 매매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훅 뛰어놓고 저희 이제 그 직원 한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뛰어놓고 팔아먹기 신공. 아침에 막 올라가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쫓아 사거든요. 네. 근데 쫓아 사면은 장대 음봉 만들면서 손해보고 장대 음봉 만드는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개 중에는 뭐 힘이 있어서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도 따라가다가 그냥 확 그렇죠. 주저앉는 거네요. 그런 매매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는 매매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지표들도 많이 봐요. 호가창도 보고 뭐 주문 잔량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매매 판단을 기준으로 갖고 매매를 하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펀더멘탈이라는 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증권가에서 좀 흔한 비유인데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바늘로 코끼리를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네.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찔러놓고 기다린다. 쓰러질 때까지 기다린다. 네. 가치투자, 장기투자.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쓰러질 때까지 계속 찌른다. 이게 이제 단타를 하는 분들이고 세 번째가 쓰러지는 순간 찌른다예요. 만약에 종목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수급이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확신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회사 주식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물론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쪼개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위험을 줄이면. 근데 수급이 들어올 때 메이저 수급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한 가지 더 붙이면 요새는 이제 큰 손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손은 뭐냐면은 한 번에 사고 팔 때 세게 팔고 사는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건 체결 그 건수가 1억 원 이상 되는 것만을 집계합니다. 이거는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치를 볼 수가 있어요.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종목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보조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거지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펀드멘탈을 보면서 아 이거 괜찮은 기업인데 네. 아 지금 수급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 괜찮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막 노려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이 종목을 팔아요. 네. 하루에 막 10억 20억씩 막 팔다가 갑자기 한 9일 만에 한 100, 뭐 40억 50억을 갑자기 딱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분할 매수도 아마 그 시점부터 시작하면 더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 투자법의 하나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저도 사실은 제일 권장하고 싶은 거는 가치 투자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요새 이렇게 좀 강의하시는 분들이 가치 투자 강요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좀 야단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왜 투자자들의 상대로
공부 안 할 거면 주식하지 마라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주 답답하죠. 공부 누가 하기 싫습니까? 근데 가치 투자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 지표도 활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